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지금은 오후 8시 반이고요. 오후 8시 반, 1월 1일 오후 8시 반입니다. 제가 어제 12월 31일, 어제죠. 어제 오후 6시부터 여기 갇혀있기 시작해서 지금 밖으로 바람 발자국 안 나왔어요. 새해 첫날부터 돈을 쓰면은 조금 1년 내내 돈 쓰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만큼은 병원 밥에 맛이 있든 없든 여기서 주고 앉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틴까지 갖고 와서 제가 타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먹고 있어요. 오늘 친한 형들이랑 뭐 동기들이랑 이렇게 해서 다 연락이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친구들도 연락이 왔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연락이 왔는데 나 빼고 다 노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제 원장님이 크리스마스 때 일하실래요? 크리스마스 때 24시간 일하실래요? 아니면은 1월 1일에 24시간 일하실래요? 고르라고 해가지고 전 크리스마스 때는 오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는 오후만큼 밤에만 근무를 하고 1월 1일에 이렇게 근데 또 기분 한편으로 안 좋은 것도 아닌 게 이제 여러분들도 밖에 못 나간다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일출 보니까 새해 일출 쳐보니까 대다수의 네이버 사진들이 2020년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은 많이 안 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슈퍼 인싸들은 동해안 경포대에서 많이들 가셔가지고 KTX가 매진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슈퍼 인싸들이에요. 저 같은 이런 요양병원 찐따 나부랭탱이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1월 1일에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월 1일 아침 한 7시부터 환자 상태가 갑자기 한 분이 안 좋아가지고 응급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이 아침에는 오전에 순삭 됐어요. 순삭. 어렸을 때는 그런 응급 상황이나 환자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환자를 살리는 의사를 보면은 멋있다, 쾌감을 느꼈어요. 와, 저런 사람 돼야지. 근데 당사자가 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 것 같아요. 일은 일로서 해야 되는데 일을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생명 관련된 일이니까. 예를 들어 그 이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재빨리 뛰어갔죠. 뛰어가서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저런 처치를 내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환자들 다섯 분 정도가 잔소리를 저한테 엄청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어떤 거 어떤 거 해라. 뭐 제가 이제 환자한테 이러이러한 처방을 내렸는데 환자분들 옆에서 빨리빨리 해야지 그걸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요. 드라마에서 없는 이야기죠. 드라마에서는 당연히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모든 병실에 있는 모든 보호자 그리고 모든 환자 그리고 환자들의 환자가 모두 감시를 하시는 분들이고 사공입니다. 사공. 의학적 판단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판단 내려도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 정말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영상을 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픈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공에서 오늘 아침부터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환자는 의식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야 이 새끼 너 뭐하러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제대로 안 돌아오신 거죠. 제대로 안 돌아오시고 제가 누군지 이제야 막 파악한 상태인데 그러신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마취 깨면은 갑자기 좀 안 죽게 깨서 막 액팅을 아웃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약간 막 발로 찬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분 아니었지만 다행히 발을 찰 뻔했지만 좀 피했고 욕을 좀 하시더라고요. 욕은 아니고 좀 나쁜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시고. 그래서 아픈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는 새해부터 다시 느꼈습니다. 아픈 사람 상대하고 그런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는 일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철렁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철렁하는 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환자를 죽는 게 익숙해질 것 같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자기 환자 죽는 거는 누구보다 슬퍼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담당 주치의니까요. 새해부터 환자 상태도 안 좋았고 상태 안 좋은 거를 어떻게 해서 제가 뭘 했다는 거 아니지만 다행히 자발적으로 잘 돌아오셔가지고 그 이후 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환자분의 태도나 뭐 옆에 또 환자분들의 다른 환자분들의 참견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깨닫게 했어요. 짜증났다는 게 아니고 많은 걸 깨닫게 함으로써 저한테 또 올 한 해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시간이 12시간 남짓 남았어요. 퇴근하려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